자, 반가워요. 태재형이에요. 잘 들어봐. 연애 상담할 때 여러분들 유튜브에 나와 있고, 여자친구가 호빠 다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 나왔지. 호빠에서 뭐하고 놀아요? 그러지. 사실 여자친구가 호빠 다니면 헤어져야 돼. 돼지게 욕을 하거나. 왜냐면,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남자는 보편적으로 원래 개야. 그치? 호빠는 뭐겠어? 여자 손님들이 와서 술 마시고 남자가 술 따르는 곳이잖아. 그러면, 호빠 애들은 무조건 손님을 꼬셔야 돼. 손님을 꼬시고 데꾸자고 키스도 하고 가슴도 만지고 막 그래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근데 너무 못생긴 여자 빼고, 너무 못생긴 여자는 좀 끼지 말고, 자, 호빠에 손님이 왔어. 그 여자들이 뭐 하겠어요, 여러분들? 처음에는 여러분들 매너 좋게 얘기하겠지. 이렇게 술 따르면서. 자, 남자가 술 따르면 들어오겠지. 막 남자가 딱 와. 그래. 자, 반가워요 1번이에요. 이렇게 인사하고. 뭐 반가워요 2번이에요. 이렇게 인사하고. 반가워요 3번에 인사를 해. 그러면 여자는 어쨌든 간에 남자가 이쁘든 못생기든 지 취향에 맞는 남자를 옆에 앉힐 거란 말이야. 술이 취하기 전에. 그러면 어쨌든 술이 취하면 뭐 하겠어? 호빠에 돈 주고 놀러 갔지. 그리고 남자는 이 여자를 무조건 꼬셔야 돼. 그래야 다음에 내일 또 지명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손님이니까 술을 무지하게 먹여야 될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술 먹이고 뭐 해야겠어? 얘를 어떻게든 꼬셔야 돼. 그러니까 키스도 하고 찌찌도 만지고 어쨌든 간에 꼬셔야 되니까 이 여자한테 막 아무튼 별의 별짓 다 하지. 생각을 해봐라. 상식적으로 내 여자친구가 호빠의 남자가 놀러와서 호빠이랑 키스하고 잠자리하고 사귀고 가끔 이런 애들이 있어. 난 호빠 가서 아무 짓도 안 해. 난 호빠 가서 아무 짓도 안 해. 그냥 매너 좋게 놀다 왔어. 개소리야. 호빠이가 여자애들이 있잖아. 정상적인 애들이 아니야. 정상적인 애들도 호빠를 가면 자기가 돈 주고 남자를 샀다는 이런 이상한 생각이 있어갖고 호빠만 들어가는 순간 미친년이 되는 거야. 진짜로 미친 여자가 되는 거야. 막 화장실 가서 오줌 싸야 되는데 막 휴지통에다 오줌 싸고 막 그래. 네 여자친구가 휴지통에다 오줌 싼다 생각을 해봐. 네 여자친구가 호빠 갖고 막옷 벗고 막 섹스 막 성적인 행위 게임하고 논다 생각을 해봐. 네 여자친구가 호빠가 갖고 있잖아. 담배 갖고 왕게임한다 생각을 해봐. 어떻게 되겠어, 사람이. 돌지. 형도 예전에 형 여자친구가 호빠 다니다가 나한테 몇번 걸렸고, 막몇번 형한테 맞아 죽을 뻔한 적이 있는데, 호빠는 호빠야. 앞만 깨끗하게 놀고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냥 기본 찌찌만 입은 기본이고, 호빠 애들이 네 여자친구. 찌찌만 입은 기본이고, 키스하는 건 기본이고, 그리고 마음만 입으면 데리고 와서 잔단 말이야, 왜. 호빠 애들이 가끔 이런 말을 해. 뭐 손님하고 자면 뭐안 된다. 마담한테 걸리면 죽는다. 뭐 얘하고 자게 되면은 지는 지명을 다음부터 안 당한다. 그 얼마나 솔직히 잠자리를 못했으면 지명이 안 돼. 그지 같은 얘기. 근데 이거는 뭐 그냥 웃는 얘기고. 호빠는 여러분들 멀쩡한 여자도 호빠에 가는 순간 그 분위기 때문에 막 키스하고 게임하고 왕게임하고 경만게임하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근데 여자들이 술이 어떤 식으로 취하냐면 경마 게임 할때 예를 들어서 빠빠빠빠빠빠 이렇게 막 노래를 부르다가 이렇게 막 1번 말, 2번 말, 3번 말 해갖고 막 3번에 2번, 2번에 3번, 뭐 1번에 2번 이런 식으로 막 게임을 하고 논단 말이야. 그러면 손님 중에 하나가 꼭 걸려. 손님 중에 하나가 꼭 걸린단 말이야. 계속 먹던 애가 계속 술을 마신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했어? 술이 깔라댔지. 오징어가 됐지. 그러면 어떡하겠어? 그때부터 호빠 애들이 만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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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쭉 빨아먹고 그러면서 아예 갖고 노는 거야. 얼마나 여자가 한심하면 호빠 가서 남자 돈 주고 사 그런 짓을 하냐고. 사실 여자가 너무 못생기지 않으면 사실 맥주 반 컵만 먹어도 남자들이 득다같이 달려와서 건들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호빠를 가는 여자들 자체가 문란해, 지저분해, 더러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나는 내가 형이 어렸을 때부터 캐피탈을 진짜 많이 했거든? 캐피탈 오빠야. 근데 캐피탈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제 나도 이제 룸사롱 놀러 가서 아가씨들하고 술 먹고 놀다가 가끔 이제 애들 데리고 오빠 놀러 갈 때도 있어. 응? 룸사롱 가서 노는 것도 좋아했고, 어렸을 때. 근데 어쨌든 간에 여자친구가 오빠 놀러 갔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뭘 생각하냐? 내 여자친구가 이 새끼랑 키스를 했고. 두 번째, 아, 내 여자친구랑 이 새끼랑 잤구나. 세 번째, 아, 내 여자친구가 이 새끼랑 지금 사귀고 있구나. 네 번째, 더러운 X.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자친구가 호빠 다니잖아.
돼지게 욕을 하고 화를 내고 다시 못 가게 해야 돼. 형 여자친구도 옛날에 그렇게 호빨을 다니다가 형한테 걸려갖고 돼지게, 진짜 돼지 뻔한 게 한두 번이 아닌데, 그래갖고 나중에는 이제 호빠에다가 형 여자친구 사진 뿌리면서 얘 오면 연락해. 그래서 못 가게 했지. 우리 호빠에도 입장에서 얼마나 좋아. 여자가 앞에서 깔라대갖고 술 깔라대갖고 나 잡아주세요 하고 있는데 안 건들 남자는 없어. 그냥 가만히 있어도 건드는데 술 깔라대고 있는 여자를 안 건들겠냐고. 조금이라도 이쁘면. 그리고 뭐 마담이 그런 말을 해. 데리고 나가지 못해. 뭐 손님하고 자면 지명이 안 된다. 웃기고 하고 있네. 웃기고 있네. 호빠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알아? 내일 얘기해 줄게요. 호빠이들 대해서는 내일 얘기해 줄게. 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형한테 물어봐. 여자친구 호빠 다니면 뭐 하는지. 형이 상세하게 얘기해 줄게. 대식에 패야 되는데. 여자친구 호빠 다니잖아? 사실 대식에 패긴 패야 되는데. 뭐 패 수 없으니까 헤어져야지. 다들 저녁 맛있게 먹어요.